여기는 딱 보시다시피 지은 지는 얼마 안 된 원룸이고요. 층은 그냥 1층입니다. 1층이고 옵션은 다 있고 방은 좀 작죠. 그래서 천에 35만원입니다 천에 40 받아달라고 했는데 35로 하겠다 했어요. 여기 요 벽에서 저기까지는 3m50이 나오고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는 2m20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란 방이네요. 기다란 방이고 천에 40이면 조금 아무리 신축급이어도 천에 40 정도 받으려고 할 텐데 그래도 천에 35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방이 천에 35치고 넓다는 아니고 깔끔하다. 깔끔한 집 중에서 천에 35로 반지하 아니고 그냥 1층입니다. 그냥 1층. 화장실은 좀 작죠.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근데 1층이라 탈 일은 없습니다. 관리비는 5만원이고요. 전기가스 수도까지 별도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좀 깔끔한 집을 찾는다 하면 반지하는 안 되고 싸면서 깔끔한 원룸을 찾는다 하면 천에 35 정도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천에 40이면 조금 애매하고 근데 보셔야 될 게 옷장이 하나도 없죠. 하니까는 그거를 또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옷장이 내가 행거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옷장이 없다면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 "재생목록"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